그림 그리는 게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잘하던 거였어요. 뭐 초등학교 때 뭐 어디 전국대회 나가면 뭐 최우수상 타고 그러니까 막 조회 시간에 올라가서 상 받고 그러니까 아 나는 그림 그리는 거는 되게 나한테는 어떤 큰 기프트구나 달란트구나 그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림을 그리자.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사장님을 모셔야 되니까 성경을 그려야지. 그래서 성경을 그린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막 1년 준비해 갖고 전시를 딱 했는데 작품 한 점이 팔리더라고요. 12호가 15만 원인가 팔리는 거예요. 12호가 얼마짜리? 아, 뭐 한 요만합니다. 아. 네, 요만해요. 요만한데. 그래서 1년 연봉이 15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얼마야? 12,000 원인가? 뭐 이 정도 되잖아요. 근데 그냥 하나 팔았으니까 감사하다. 1년을 준비해서.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피자 배달하고 막 이러면서 아. 예, 일반 직장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. 3일 뒤에 띠리랑 전화가 오더니 저 이거 그림 반품 시킬래요. 에? 왜요? 그랬더니 예수님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못 살겠어요. 이러는 거. 아... 반품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화가 막 오르더라고요. 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뭘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꺼 저한테 주시는 게 이거밖에 아니에요? 이런 반품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? 원망의 기도가 막 그렇죠.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러 사람들이 막 동해바다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, 그럼 해 뜨는 모습을 내가 그림에다 좀 그려봐야 되겠다. 그러면서 성경 일장,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만드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을 주셔서 운행하셨다 그러는데 해가 뜰 때는 빨갛게 됐다가 해가 뜨면 밝아졌다가 해가 지면 노을이 지고 노을이 지면 잔명이 남죠. 그거를 그림에다 옮겨놓은 거예요. 근데 그 그림이 이제 독일이고 영국이고 이런 데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거예요.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크리스티 수석 부사장님이 제 그림을 바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작품이 팔렸는데 이제는 1,500만 원 오. 이상으로 팔리는 거예요. 10배, 10배죠. 아, 예. 결혼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가면 교회 가야지 뭐 딸을 주신다고 막 그런 말씀을 그런 협박 아닌 협박에 그런 거 있죠. 요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어떨 때는 나의 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건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어찌됐든 간 그렇게 저한테는 사실 우리 아들이 기용아 다운 증후군 치수가 높게 나온 네, 그런 케이스였어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 기도를 진짜로 해본 거예요. 아.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응답을 들어주셨고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려면 틀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다. 성경을 그리는 사람으로서. 근데 마침 또 제가 크리스티에서 그림을 파는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협성대하고 몇몇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이제 그 그림 내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어떤 사실 르네상스 이후부터 근대 미술 전까지는 다 성경을 그린 크리스찬 미술이 미술의 역사가 서양 미술사의 큰 핵이거든요. 그래, 그럼 내가 철학적인 깊이가 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신학 공부를 좀 해보자.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내가 신학 공부를 해갖고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런 반발도 굉장히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좀 공황장애가 좀 크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아프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서운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음을 먹고 학교에 원서로니까 뭐 합격을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등록금도 등록금이 막 그렇게 막 있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막 제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등록금 주면 갈게요. 그래서 미술교실에서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한테
돈을 빌려서. 아, 네, 신학교 간다고. 네, 보살님한테. 보살님한테. 학교 공부한다니까. 아, 빌려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 돈도 한 달 만에 또 갚게 하시는, 그림이 팔려서 갚게 하시는 그런 은혜 주시고, 그렇게 해서 또 신학교 가고, 또 친구들이 또 17반 또 도와주기도 하고, 그랬어요. 네, 학교 가서는 막 장학금 타기 위해서 공부들 열심히 하잖아요. 네.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왜냐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야.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다.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배울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건데, 내가 그것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막 이렇게, 제가 되게 교만하죠. 네. 근데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왔어요.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다가. 네. 고의로 장학금을 안 받으신 거예요? 일부러. 아이고. 우수한 성적으로 네. 졸업하기. 아, 네. 네. 교회를 한 세 번 개척했는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이제 성북동에서 갤러리 교회. 신학교 2학년 막 시작하던 때, 1월 2일 날. 개척을 하니까 새로운 포맷의 교회잖아요. 주중엔 갤러리라고 주말에만 예배를 드린다. 그러니까 막 취재가 막 오는 거야. 궁금하니까. 그래. 야, 개척교회 쉽구나. 신데렐라 동화 보면은 이제 결혼하는 게 해피엔딩이잖아요. 네. 사실은.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데, 그러니까 나의 이상이었죠. 네. 거기서 이제 많이 깎여 나갑니다. 아. 두 번째 개척까지. 네, 두 번째 개척은 이제 또 압구정동에서. 거기는 얼마 못했어요. 성도분이 참 은혜로운 분이 오셔갖고 저를 얼마나 세게 깎으시는지. 제가 개척한 사람이 제가 그만두고 나왔을 정도로. 네, 우리 같이 공동 목회하시는 분한테 하시라고 그러고 또 나오고. 아, 교회 그냥 하고 싶다.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다 뭘 해야 되냐. 빈 땅에다 그럼 천막 쳐야지. 텐트 쳐야지. 코스트코 천막이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더라고요. 한 40여만 원이면 다 해결되는. 그러니까 아니, 요거 위에 거만 기본 트리.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하고 위에 덮는. 네. 거. 바닥은 없고요. 네. 40만 원 정도 되는데. 야, 40만 원 있으면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, 헌금이 딱 천막 살 돈이 딱 주어지라. 아... 아, 그럼 응답이구나. 지어라. 땅 파놓고, 땅 기경을 하고, 네. 고르게 피고, 그 다음에 천막을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도와주시고, 그래서 그냥 천막을 치게 됐죠.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, 네. 첫 건축을 하신 거예요. 아멘. 안 믿는 분들 전도하는 게 저의 그런 어떤 소망이에요. 네. 그 교회를 잘 다녔는데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가는 분들. 그 다음에 아예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안 나가시는 분들. 그 다음에 너무 똑똑들 하셔갖고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. 미술을 역사로 교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미술사를 얘기해 주겠다. 근데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 미술까지는 전부 크리스찬 미술이잖아요. 특별히 이 유능한 화가들이 성경을 그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 그림에서 주는 그 힘이 있어요. 설교 말씀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, 또 찬양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, 그림으로도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한국 그 교회는 약간은 좀 이렇게 그 그림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없잖아요. 있어요. 그 그림이 간증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. 화가한테 찾아왔던 예수님은 성령님을 화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분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만들었겠어요? 아니죠.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죠. 그림으로.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겠어요? 네,
좀 편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들 보면 화가가 설명해낸 성경의 말씀이잖아요. 매일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기 편하게 전해주듯이 화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전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담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 일들을 계속 해 주시고 하시겠네요. 그게 제가 받은 사명인 것 같아요.